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또 작년에 또 지문에 또 출제를 또 우리가 했었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그걸 보시면은 분석의 체계와 유형을 보면은 이 지역 경제 분석이 있죠. 자, 분석 대상 지역의 경제를 분석을 하는데 인구라든지 고용 소득 등의 총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 지역의 모든 자, 이 분석 대상 지역에서의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자, 분석 대상 지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확인, 예측하는 작업이죠. 분석, 확인, 예측하는 작업을 우리는 지역 경제 분석으로서 거시적 측면의 분석을 말합니다. 자, 이 지역 경제 분석을 토대로 해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게이 시장 분석이죠. 시장 분석은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여기는 특정, 이 특정 유형의 부동산. 자, 이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연구 분석을 하여 전반적인 가격 수준과 가격 수준의 동태적 경로를 분석하는 작업인데, 분석 대상 지역의 범위는 상권으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이 상권의 범위는 개발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요의 대체성 및 경쟁 부동산의 공간적 분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이 잠재 가능 수용자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것을 우리는 시장에 있어서의 세 분화라고 하고, 이 공급되는 이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이 대상 부동산을 범주화하여 다른 부동산과 구별하는 것을 시장의 차별화라고 하는데, 이에 관련된 상을 분석하는 게 바로 시장 분석에서 이루어지죠. 자, 이 지역 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세 번째가 시장성 분석이 이루어지죠. 시장성 분석은 이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이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가능성, 자, 이 매매되거나 임대될 가능성을 조사 분석하는 거죠. 하여튼 시장성이 나오면은 하여튼 매매 임대될 가능성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시험에.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 22회 시험, 25회 또 작년, 27회 시험에 또 출제한 지문이 되겠죠. 시장성 분석은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성 분석이고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분석하는 타당성 분석이란 게 있어요. 이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분석하는데, 성공적이라는 말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수익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 개발 사업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투자 분석이 이루어지죠. 자, 이세 가지를 묶어서 또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세 가지를 묶어서 시장 분석이라고 해요. 또요두 가지를 묶어서 경제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먼저 시장 분석부터 하고 나서 이 시장 분석에서 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시장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니까 이 선행 분석,
이 경제성 분석은 나중에 이루어지니까 후행 분석이라고 해. 그러면 시장 분석은 이 개발 사업의 시장에 초점을 두어서 연구하는 거고, 이 후행 분석은 경제성 분석이죠. 이것은 개발업자의 결정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정의 개발 사업, 여러분, 특정의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여부, 자, 특정의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여부를 이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시장 분석이라면은, 이 특정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우리가 바로 경제성 분석인데, 수익성이 있으면 개발 사업 하는 거고, 수익성이 없으면 개발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경제성 분석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 계속 시험 지문에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69페이지에 70페이지에 걸쳐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471페이지로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유형이 나오는데, 신개발, 재개발이죠. 그럼 신개발은 대표적으로 뭐죠? 뭐 신도시 개발 사업, 아파트 개발 사업 이런 거고요. 재개발은 여러분이 요즘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공법 지문이 나오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의 정비 사업이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여섯 가지 있어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 환경 정비 사업, 그리고 주거 환경 관리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 작년 시험에는 주거 환경 관리 사업 개념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공법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473페이지에 보시면은 또 우선 출제를 또 우리 지문에 자주 하는 이 토지의 취득 방식. 자,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르는 개발 방식의 유형을 보면은 단순 개발 방식이 있어요. 단순 개발 방식은 우리가 토지 소유자에 의한 자력 개발로서 우리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죠? 이 토지 형질 변경 사업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의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권리 불변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우선 환지 방식이 또 우리가 2년 전에 출제를 했는데, 올해도 또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2년 전에 출제가 된 환지 방식이죠. 환지 방식은 권리가 축소되는 방식입니다. 자, 미개발된 토지를 택지로 개발한 이후에 공공용지라든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필요로 한 비용을 공제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택지에 있어서의 뭐 우리가 위치, 뭐 택지에 있어서의 뭐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등 기타 필요사항을 고려해서 택지 개발 후에 개발된 토지를 환지 평가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 여기 우선 잘 내고, 그 다음에 매수 수용 방식이죠. 자, 매수 수용 방식은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전면 매수를 하기 때문에 보상 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완전히 소멸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혼합, 혼용 방식이죠. 혼합, 혼용 방식은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혼합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서 우리는 산업단지, 뭐 개발 사업 등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자, 특히 요 중에서도 시험에는 요세 가지를 자주 또 지문에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75페이지 보시면은 공영 개발인데, 이 개발 주체에 따르는 개발 방식은 크게 공영 개발과 민간
개발 방식으로 크게 나눠 볼수 있습니다. 이때 수용 방식, 이 매수 수용 방식이죠. 여기에 쓴게 공영 개발입니다. 택지 개발 촉진법에 근거해서 매수 수용 방식에서 나타나는 공영 개발이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바로 공영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장점은 어떻게 돼요? 계획된 토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대량의 택지 공급이 가능하고 저렴하게 토지를 수용해서 조성된 택지를 비싼 가격으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또 환지 방식에 비해서 보다 쉽게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개발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인 토지 소유자 사이에 갈등이 들수 있죠. 보상액이 적다 보니까. 그 질문이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단점이 우리 최근에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민간 개발 방식에서는 민간 개발 방식은 자체 개발 사업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 행하는 자체 개발 방식이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토지 소유자가 조달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사업 시행의 주체도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사업 수행의 속도 빠르다. 장점. 그리고 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한 이익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자체 개발 방식. 자, 토지 소유자. 자,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미래의 불확실도가 높은 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개발 업체와 토지 소유자 간에 공동으로 개발하는 지주 공동 방식을 행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개발 업자 간의 개발 사업에 따른 위험이 분산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여기에는 네 가지가 있죠. 우선은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이 있어요. 공사비를 대물, 즉 건축 면적의 일부를 공사비인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등가 교환 방식이 되겠죠. 등가 교환 방식. 자, 등가 교환 방식인데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합니다. 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을 하고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투입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완공된 이 건축물에 있어서의 건축 면적, 자 완공된 건축물에 있어서의 건축 면적, 완공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격과 개발업자에서서의 건축 자금 비율의 기초로 하여 이 건축 면적을 뭐에 따라 지분 또는 기여도, 지분 또는 기여도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을 나눠 갖는 방식이죠. 지분에 따라 나눠 갖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 지분형의 개발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 소유 주체는 토지 소유자고 개발 사업 시행의 주체도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한 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 업자 간에 상호 배분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사비 대물 변제이고 또 2년 전에 출제됐던 분양금. 자,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자, 자금 동원 능력이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많이 행하던 방식이죠. 자, 여러분이 건축물 선분양 제도가 있을 때 땅만 있어요. 분양을 해요. 그럼 분양 대금을 뭘로 우리는 공사비로 지급하겠다는 방식입니다. 자,
투자자, 조합 아파트 개발, 뭐 우리 지역 주택 조합 같은 게 있잖아요. 조합 아파트 개발에서서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투자자 모집 편. 부동산 뭐 신디케이트 방식이죠. 그래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자금을 조달해요. 그래서 자금 조달의 주체는 누구다? 투자자. 그럼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럼 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는 어떻게 돼? 투자한 지분에 따라 배당을 해주거나 일정의 수익을 배당해주거나 또는 개발 어떻게 돼요? 사업 시행자는 또 투자자에게 일정의 지분을 보장하는 방식이죠. 이때 토지 소유 주체와 사업 시행의 주체는 누구? 이거는 개발 사업 시행자가 하게 되죠. 또 2년 전에 또 출제되었다. 사업 위탁형 사업 수탁 방식이죠. 자, 위탁을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개발사업 전반을 위탁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서 개발업자는 개발사업 위탁 대행에 따르는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자,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돼요. 자,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되고 또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개발업자의 추선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조달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개발 사업의 기획, 설계, 착공에서 완공 후 분양 임대에 이르는 전반적인 개발 사업을 개발업자가 우리 담당하는 방식의 개발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주체는 개발업자라는 거. 자, 사업 시행 주체는 개발업자란 걸늘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완성된 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한다. 이렇게 많이 내거든요.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업자는 수수료만 취하고 소유권은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자, 작년, 재작년 또 2년 연속 출제가 된 토지 신탁개발 방식. 2년 연속 우리가 출제를 했었죠. 자, 토지 소유자와 신탁 회사. 자, 토지 소유자는 위탁자. 신탁회사는 수탁자인데, 뭐, 20년, 30년 약정을 맺겠죠. 그래서 토지를 신탁을 하겠죠. 그래서 약정에 따라 신탁회사는 신탁에 따르는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 거고, 이때 수익증권을 우선 발행을 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토지 소유자는 형식상, 여러분, 형식상 소유권을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해서 개발해야 돼. 왜냐?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 주체는 누구다? 신탁회사야. 그럼 토지 소유 주체가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가 아니라 누구의 명의로?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됩니다.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된다. 개발 사업은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된다. 이게 큰 차이점이죠. 토지 소유자의 명의가 아니다. 그리고 또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서 신탁회사가 조달해요. 그리고 사업 시행의 주체도 신탁회사입니다. 사업 시행의 주체도 신탁회사. 그리고 이 수익증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신에게 신탁개발사업에 따른 유익이 우리가 귀속이 되겠죠. 그리고 신탁기간이 끝나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와 건물은 우리가 반환이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을 보면은, 자, 컨소시엄,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자금 조달, 기술 보완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여러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하는 방식인데,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여러 회사들 중에 하나의 회사가 대표 회사가 될수 있고 별도로 연합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장점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때문에 개발 사업의 안정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회사의 이해 조정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고, 또 우린 책임 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은 있어요. 자, 관련해서 우리가 이 개발 방식이 또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하고 있고요. 자, 48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보충학습에 이런 게 나오죠. 우리 작년에도 출제를 했는데, B는요, B는 빌드야. 빌드. 빌드. 빌드라는 거 뭐죠? 민간 건설 사업체의 자금을 조달해서 우린 착공을 해요. 그래서 시설을 준공하는 게 빌드야. 그러니까 항상 B부터 먼저 가거든요. 항상 B부터 이렇게 먼저 가는 거야. B.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트랜스퍼. 트랜스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 그럼 요거죠? T는 준공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기간, 약정 기간이죠. 우리가 약정 기간 동안에 시설 관리 운영권, 아퍼레이트는 시설 관리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가 보유하면서 사용료로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BTO. 또 BOT는 뭐죠? 우리는 시설을 준공한 후에 민간 사업자가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면서 기간 동안, 약정 기간 동안 사용료로 자금을 회수하고, 약정 기간이 끝난 후에는 공공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죠. 그럼 BT, 준공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그 시설을 공공이 리스하는 거죠. 리스. 작년에 출제했어. 리스. 리스를 해서 그 리스의 대가 사용료를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또 소유자가 온이죠. 자기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시설 관리 운영권도 가지고 있는 방식. BOO. 요건데 여러분이 순서대로 가면 돼요. 항상 순서대로. 항상 B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작년에 또 출제를 한 내용이 되겠죠. 자, 482페이지로 오시면은 이 개발권 양도제도가 있습니다. 개발권 양도제도. 자, 개발권 양도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 개발권 양도제도를 우리는 TDR이라고 해. 이 TDR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다. 미국 뉴욕에서 실시하는 제도죠. 자, 그러면 개발권 양도제도는 이 지문도 한세번 출제를 한 지문이고요. 자, 이런 내용이죠. 이 보전 지역 규제 지역이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이 특히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에서 우리는 이 제도를 실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은 개발 제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개발을 못해요. 왜?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면 보전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이 지역이 개발이 안 된다는 거죠.
개발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에 따르는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게 돼요. 그러면 개발 지역에서의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돼요?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에 따라서 또 우발적인 이익을 얻게 되죠. 우발적인 여긴 이익을 얻고 여긴 손실을 보니까 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 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에 있어서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켜주게 한 제도다. 이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로서 효율성과는 관계가 없어요.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다. 자, 그러면은 이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뭐를 분리하죠? 개발권을 분리해야 돼. 이 소유권과 이 미래의 토지 이용권인 개발권을 분리를 해야 돼. 이때 개발권은 필요가 없죠. 이 지역은 개발 못하니까 개발권 필요가 없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뭐를 통해서? 그래서 이 시장을 통해서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권을 개발 가능 지역의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이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여기서는 개발 지역에서는 뭐죠? 집가가 비싸야 돼. 이 지역에 집가가 비싸야 건물이 고층화 시켜야지. 그리고 용적률과 같은 토지 이용 밀도와 같은 공적 규제. 자, 용적률과 같은 이 토지 이용 밀도 같은 공적인 이 규제가 뭐 한다? 강화가 되겠지. 강화가 되는 것은 용적률이 점점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강화를 시켜야 뭐가 이전 가능한 개발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쉽게 정착이 돼요. 그러면 이 용적률에 뭐를 정하는 거야? 용적률에 상한선을 설정을 해요. 이 상한선을 설정을 해서 이 용적률의 상한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는 보전 지역으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개발권을 사오면 그 개발권의 수만큼 더 용적률을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이 사적인 공중권 TDR은 결국은 사적인 공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 사적인 공중권을 활용할 수 있는 사적인 공중권을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도로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초기에는 문화재 보호, 역사적인 유물 보전, 우량농지 확보, 자연환경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우린 초기에는 도입된 제도인데 최근에는 토지 이용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토지 이용 규제에 있어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뭐가 있다? 지역 지구제. 그래서 이 지역 지구제를 보완하는 또 하나의 제도로서 중요한 게 바로 TDR입니다. TDR. 예, 시험의 개념 우리가 19회 시험 한번 나왔는데 시험 지문에 또 TDR이라는 용어가 가끔 또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 자, 개발은요 두 문제 출제를 하거든요. 그럼 나오는 거 뭐죠? 월포드 나올 거 아니야. 개발 과정, 개발의 위험, 개발의 타당성 분석. 그리고 개발 방식에서 출제.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르는 개발의 유형. 그리고 개발 방식. 여기서 출제를 우선 두 문제 나오고요. 또한 문제 또 내면은 바로 어디서 TDR이나 이쪽에서 한 문제 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개발은요. 많이 낼 때는 네 문제 낼 수도 있고요. 세 문제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때는 몇 문제? 두 문제. 기본 두 문제는 내요. 그리고 요즘에 뭐가 나오죠? 아파트 재건축 사업. 아파트 우리가 뭐 주택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돼? 조합의 사업성이 긍정적으로 영향 주는 거,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가끔 또 출제를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확인 정도는 한번 나중에 문제 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해 보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재 483페이지까지 설명을 했고요. 484페이지에 부동산 관리는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관리, 마케팅, 감정 평가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